문장 보겠습니다. Thou art God, 신의 의지, 바로 그것이 자연 법칙이다 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 observe 어떤 뜻이 있습니까? observe는 목격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이때는 이게 지각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observe, 말하다, 주장하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목격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뭐뭐라고 주장한다. 신의 의지가 자연의 법칙이다. To know the universe, 우주를 알기 위해서 man must learn its laws,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만 된다. To know God, man must understand his will, 신을 알기 위해서 인간은 신의 의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That is what is meant by the intellectual love of God. 바로 그것이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What is meant by 무엇이 의미하는 것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자 중에서 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땐 자연과학은 종교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연과학자 중에서 종교인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저에는 사고의 맨 밑바탕에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뜻 바로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신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좀 더 철저히 이해하는 것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The first fall of snow, 첫눈이 되겠죠? 첫눈은 나도 네가 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찾습니까? But also, 혹은 but을 찾아라.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magical event, 마술적인 사건이다. You got a bed in one kind of world. 어느 한 종류의 세상 속에서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wake up, 깨어나서 and find 깨어나서 너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if this is not enchantment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where is it to be found? 이것이 무엇이죠? enchantment 마법이죠. 마법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if 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en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짧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장이 긴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then이 나오면 이때부터 주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then이 나오면 이때부터 주절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주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면 마법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부정사의 결과적인 용법 and find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세요. The whole life of African 아프리카 사람들의 온 생애는 즉 전생에는 is governed by the money affairs 돈의 문제에 지배된다. 어떤 connected with the marriage 결혼과 연관된 돈의 문제 to earn the means to purchase a wife
아내를 구매할 민즈, 수단, 방법, 재산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재산을 벌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from과 그리고 onward를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 언제부터 계속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의 16살 때부터 계속해서 he has seeks an opportunity. 그는 기회를 찾는다. 무엇 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To gain this end. And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he must open this up to leave his village and take a situation somewhere on the white man. 그는 종종 그의 마을을 떠나서 상황을 차지하다. 즉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마음을 먹어야만 된다. 어디에서 일자리를 차지합니까? On the white man. 백인 및 어디에선가 일자리를 찾아야만 일자리를 찾고자 마음을 먹어야만 된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Pastor insisted that. Pastor는 뭐뭐라고 주장했다. It was possible. 가능하다. 못하는 것이 protect가 나왔어요. 무엇과 연결시켜서 봅니까? from과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죠. 뭐뭐로부터 뭐뭐를 보호하다. 뭐로부터? 박테리아로부터 사람, 우유, 기타 등등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But the professors who said they understand the science said that. 하지만 어떠한 교수들이 어떤 교수들입니까? who가 어디까지 연결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로 묶어 두시면 됩니다. 프로페서의 동사는 said가 되겠죠. 어떠한 교수들은 that 이하라고 말했다. 어떤 교수들 그들이 과학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뭐뭐라고 말했다. Pasteur was wrong. Pasteur가 틀렸다라고 말했다. They insisted.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교수들을 말하는 거죠. Bacteria could create themselves. 스스로를 증식시킨다. 박테리아가 스스로를 증식시키며 그래서 therefore it was nonsense. 뭐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 라고 주장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 Pasteur could keep bacteria out of milk or man. keep과 out of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세요. 떨어뜨려 놓는 거죠. out of, 바깥이니까. 바깥에 유지시키는 거, 떨어뜨려 놓는 거. 그래서 우유 혹은 사람 바깥으로 박테리아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즉, 박테리아로부터 우유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파스테르의 말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In order to convince these doubting professors, convince, 설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와 같이 의심하는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파스테르 bought some blows, 약간의 국을 펄펄 끓였다. 어디에? bottles, 병 속에. Protect the blood from the air. 그리고 그 국을 고기 국물을 말합니다. 국을 공기로부터 보호했다. 즉 차단했다. 그리고 prove the no bacteria were created in this liquid. 이 액체 속에서 박테리아가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랬더니 professors answered that. 교수들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Bacteria must have air. In order to create themselves. 스스로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를 갖고 있어야만 된다. 공기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Pasteur was furious. 경로한 말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실험을 진행시켰습니다. Then he proved it.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증명했다. 요 사실을 증명했다라는 말입니다. He put the broth into the bowl, into bottles. 그는 국을 병 속에 부었다. 그리고 gallied of the bacteria in the bottles by boiling. 그리고 펄펄 끓여서 병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했다. 일단 박테리아를 없앴어요. 그런 다음에 next, after hearing the necks of the bottles, 병의 목 부분을 가열한 후에 he pulled the necks, 목을 잡아당겼어요. 뭐뭐 할 때까지 until they became long thin tubes, 길고 가느다란 튜브가 될 때까지. 바로 근데 그 튜브라고 하는 것은 which were bent like the letter S, S자처럼 굽혀진 길고 가느다란 튜브가 될 때까지. He left the ends of the tubes open. 그는 튜브의 끝을 열어두었다. 왜 열어두었습니까? So that the air could pass through the tubes to the blood.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공기가 튜브를 지나서 튜브를 관통해서 to the blood, 이 국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so that 무엇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하지만 the dust in the air, 공기 중에 있는 dust, 먼지는 국이 있는 데까지 가지 못하죠. 그냥 튜브 속에 머물러 있었다. 왜? S자처럼 굽어진 그 밑부분에 그 먼지가 그 쌓이게 될 테니까. 그리고 no bacteria were created in any of the bottles. 그 병의 어디에서도 박테리아는 생성되지 않았다.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국 속에, 여기 국을 병 속에 넣고 그것을 일단 끓여서 병에 있는 박테리아를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S자 모양의 관을 튜브를 만들었죠. 그리고 국을 거기다 넣고 공기를 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국 속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공기는 통하지만 먼지는 차단시킨 거죠. 그랬더니 박테리아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공기 그 자체가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박테리아를 옮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A가 정답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